안녕하세요, 라미꾸입니다. 이제 제법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면서 꽃들도 봉우리를 피고 세상도 온통 기분 좋은 색들로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봄기운에 어울리는 꽃물이 수채화처럼 은은하게 번진 것 같은 일명 봄맞이 꽃물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짙은 아이라인은 생략하고 트렌디한 봄 컬러가 가득 담긴 아이브과 치크북을 사용해서 한 유럽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메이크업인데요. 이제부터 얼굴이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물들인 듯 하나의 화보 같은 그림을 얼굴에 입혀볼까요? 시작! 먼저 뷰티 피니셔를 피부에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할게요. 쉽게 수분크림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수분크림보다는 더 촉촉하고 피부에 수분막을 씌워주어 피부가 당기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사용해보고 반해버려서 요즘 화장하기 전에 꼭 사용한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글로시 틴트를 사용해 입술과 피부에 1차로 물들여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피부 속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는 혈색을 표현해줘요. 입술에 쓱쓱 펴발라주고 입술 라인 신경쓰지 말고 번지듯이 러프하게 펴발라주세요. 볼에도 덜어준 다음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들여주세요. 형광코랄 오렌지색으로 너무너무 예쁜 색이에요.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이건 메탈 플레이트가 장착된 쿠션 제품이에요. 플레이트 양옆을 누르면 아주아주 미세하게 뚫린 구멍에서 파운데이션이 나오는데요. 구멍이 작아서 양 조절이 쉬워요. 쓸 때마다 새로운 내용물이 나와서 깨끗하게 쓸 수 있고 메탈 플레이트에 여러가지 내용물을 덜어서 믹싱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 데다 청결함까지 유지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쉬머한 프라이머를 섞어서 발라줄게요. 와, 진짜 이 프라이머랑 섞어 바르는 거 완전 강추강추! 피부가 매끈하게 표현되면서 엄청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해 보여요. 프라이머를 섞으면 커버력은 줄어들지만 촉촉하고 투명한 피부 표현이 되면서 피부톤을 생기있게 보정해줘서 좋더라고요. 그 다음 컨투어링을 해줄 건데요. 파우더 타입이 아닌 리퀴드 타입의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쉽게 어두운 색상의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촉촉한 피부 표현에 쉐이딩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파운데이션과 믹싱해서 색상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영감을 주고 싶은 턱과 광대 옆라인을 덜어준 다음 브러쉬로 펴발라주세요. 하이라이트 줄 얼굴의 중앙 부분에 메탈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발라줄게요. 볼륨감도 생기고 커버도 되어 좀 더 깨끗한 피부 표현이 돼요. 아이메이크업 시작 전 프라이머를 발라 메이크업의 고정력을 높여줄게요. VDL 아이 프라이머는 워낙 유명해서 말 안 해도 좋은 거 다 아시죠? 눈두덩과 언더 애교살에 펴발라줄게요. 뷰러로 속눈썹을 집어 올려주고 아이 프라이머가 고정되기를 기다리며 치크로 볼에 꽃을 한가득 피워줄게요. 코랄 오렌지 베이스에 민트 진달래색 핑크가 섞인 치크북을 사용할게요. 위쪽 민트색이 많이 섞인 쪽을 바르면 좀 더 파스텔 오렌지색이 나고 전체색은 코랄 오렌지색이고 코랄 빔도 있어서 샤방한 느낌이 들어요. 브러쉬로 볼 넓게 한가득 가득가득하게 펴발라주세요. 광대뼈를 감싸면서 광대 아래 볼까지 내려오면서 퍼지게 발라주면 돼요. 밝은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 순박해 보이는 일자 눈썹을 그려줄게요. 브로우와 하이라이터가 듀얼로 있는 제품인데요. 아주 가늘은 힙이라 눈썹 그리기엔 좋지만 하이라이터는 발색이 거의 제로예요. 하이라이터는 심도 약해서 금방 부러지네요. 눈썹 사이사이를 채우며 그리는데 눈썹결을 살리면서 그려주세요. 눈썹결이 살아있어야 메이크업이 투명해 보여요. 그 다음 밝은 브라운 색상의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 눈썹을 코팅해 줄게요. 이제 아이북에 있는 다섯 가지 색상을 사용해 아이 메이크업을 하여 눈에 봄옷을 입혀줄게요. 먼저 금펄이 콕콕 박힌 밝은 브라운 색상으로 눈두덩에 칠해주고
언더 중앙은 남기고 언더 꼬리와 앞머리에 칠해주세요. 언더 중앙에는 코랄색을 넓게 칠해 번지는 느낌을 줄게요. 진한 진달래 핑크색으로 중앙부터 꼬리를 빼며 포인트를 주고 이어서 중앙부터 앞머리까지는 가늘게 칠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줄게요. 그 다음 블랙 붓펜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뿌리 라인에만 아주 가늘게 그어줄게요. 눈매를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돼요. 짙은 브라운 색상의 섀도우로 방금 칠한 아이라인 위를 덮어 검은 라인을 중화시켜주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어주세요. 이어서 앞머리가 트여 보이도록 앞코너 위쪽으로 아이홀 라인을 만들듯 섀도우를 칠해주세요. 아이라인으로 눈매를 선명하게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섀도우의 음영으로 눈이 시원해 보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뒤쪽은 쌍꺼풀 라인에 칠해 쌍꺼풀이 짙고 선명해 보이도록 해줄게요. 그 다음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주고 밝은 브라운 섀도우로 눈두덩 중앙과 눈썹 아래 눈썹뼈까지 가볍게 터치해 섀도우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줄게요. 아이라인이 생략했으면 속눈썹으로 탁 트인 눈을 만들어줘야죠. 가로 길이가 짧고 점점 길이가 길어지는 X자 형태의 속눈썹을 눈 중앙 부위 중심으로만 붙여줄 건데요. 수치만은 끝부분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두 가닥씩 잘라 앞쪽 눈동자의 동그란 커브 시작점에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4분의 1 지점부터 차례차례 붙여줄게요. 위치가 뭔가 어렵게 설명되는데 이해되시죠? 속눈썹을 전체적으로 붙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마스카라를 앞뒤로 더 꼼꼼히 발라줄게요. 언더 속눈썹도 풍성해 보이도록 꼼꼼히 발라준 다음 뷰러의 윗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는 진짜 속눈썹과 가짜 속눈썹이 하나가 되도록 붙여주세요. 속눈썹이 붙었다면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주면 속눈썹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러운 컬링이 돼요. 그 다음 허리 콕콕 박힌 개나리색 섀도우를 눈썹에 톡톡 얹어주어 사랑스러운 반짝임을 주세요. 아래 속눈썹에도 펄을 톡톡 얹어주어 묘한 분위기가 풍기도록 해주고 가는 브러쉬로 점막 바깥 라인에 가늘게 그어주어 영롱하게 반짝이는 눈매를 만들어줄게요.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을 하기 전 파운데이션을 얇게 덧발라 입술 경계선을 없애주세요. 코랄색 섀도우를 입술에 전체적으로 깔아서 보송한 느낌을 살려주고 입술산에 V 모양으로 펄을 얹어 윤기와 반짝임을 주세요. 메이크업 초반에 발랐던 코랄색 글로시 틴트를 입술 안쪽에만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그라데이션 해주면 메이크업 끝! 자, 이렇게 영롱한 반짝임이 있는 소녀소녀한 수채화 같은 꼬물 메이크업을 레이어링을 이용해 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제품색들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예뻐서 아끼고 사랑해줄 거예요. 여러분도 봄이 지나기 전에 꽃물 메이크업 해보세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도 라뮤꿀을 보실 수 있어요. 요청사항은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그리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세요. 안녕. 끝.